오빤 씨가 근데 저희 그 유퀴즈 섭외를 받고 매니저 분한테 유퀴즈가 뭐죠? 라고 물어보셨다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그냥 안 할래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뭔지 몰라서 안 한다고.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하는 거. 아, 이 봤던 기억은 아, 있는데 매치가, 아, 매치가 좀 안 돼서, 나 당연히 나가야지. 아 진짜요? 예, 예 그래갖고. 아니 그 저 지원 씨가 평소에 TV 같은 거 잘 안 보신다면서요? 네, 아예 보지는 못해요. 그럼 지원 씨는 뭐 하세요 평소에? 그냥 촬영하고요. 네. 쉴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SNL은 또 어떻게 알고 나가셨어요? SNL은요. 네. 작년에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네. 떨려서 제가 스케줄도 안 맞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떨리고 네,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요? 사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 진짜 거기 우리 박지원 씨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장관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영상이 예.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저렇게 열연을 해주셨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려면 확실히 하자. 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재미없었고 그날 뭐 컨디션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불편했거나 이런 말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히 그냥 하자. 네, 그 영상 보고 혜진이 형이 문자 오셨어요. 뭐라고요? 재미만 크크크크 그렇게 해서 형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혜진이 형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한 게 보이셨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네. 아, 말투가 평소에 보니까 그 제이환의 우리가 조금 약간 최근에 본 영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약간 말투가 또 아이돌 말투 같기도 네. 하다. 말 되게 착하고 그죠? 원래 말투신 거죠 이게? 네 말투 제가. 왜냐 우리 이제 장인수에 너무 이제 네. 몰입이 돼 있으니까. 뭐 춤이나 뭐 이런 또 흥이 있으신 것 같으니 혹시나 해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원 씨 돼요? 뭐 이거 뭐 예. 킥 드럼 베이스. 아, 킥 드럼 베이스 한번. 예. 아니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범죄도시 4 한번 좀 이거 범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범사. 예, 범사. 예.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범죄도시 4는요. 너 일로. 너 운전 좀 해야 돼. 따라와. 빨리 와. 일로 와. 이제부터 나만 믿으셔.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안 나와? 예 갑니다. 한번 해 보자. 하자. 황제 카지마 관련된 얘기 맞는 것 같아. 마석도 형사와. 장희수가 또 한 번 공조를 함께 해서 일망타진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나한테 맡기셔! 이게 이제 범죄도시 3에 장인수 씨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범도사 네. 예, 요게 나오는군요. 네. 예. 이제 장인수의 머리가 원에 비해서 원에는 삭발이었고 이번 영화에는 장발이고 만약에 그 다음 영화는 어디까지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의 천여기신 수준으로 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 장인수 하면 명대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한 것도 있지만 네 아닙니다. 예. 이 뭐 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좀 지원 씨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예 한번 좀 감쪽 같아요. 네 아닙니다. 그까지만. 네 아닙니다. 알겠다. 예예. 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할까? 난 그거 신도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와. 두번 봐도 웃겨.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면은 이제 꽈배기를 한 10만 원어치 계산하시고 야 진짜 못됐네 하면서 이거 꽈배기. 미치겠다. 미치겠다. 갑자기 찾아서 또 못 살게 굴려. 그러면 참 그 애틋한 마음이 생겨. 물론 장인수가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빌런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마음이 쓰이는 빌런이에요. 네. 예. 맞아 맞아. 처음에 애초에 그릴 때 네. 그렇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다 강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에 뭔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쑥 헛딛고 가게 하는 거 없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 회갑년도 아들처럼 하고 네. 막 이렇게 되면
좀 영화가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지난 2월이죠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초청돼서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20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하고 그냥 앞만 보고 이것만 좋아서 그냥 아무 그런 생각도 없이 이것만 하면서 지낸 시간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유서 깊은 영화제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내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죠 사실은.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외국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코믹 연기를 보고 좀 관객들이 해외 관객들이 웃을까? 뭐 이런 또 약간의 또 기대, 뭐 긴장,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고 있고, 그렇죠. 이 캐릭터들을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건 이제 순전히 관객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좀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웃겼던 게 경석 선배님 이렇게 첫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근데 피식 들면서 이미 무장 빠졌군요. 네 무장 해제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 그 오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웃으시다고 그때 누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 사람이 그냥 저렇게 걷는 걸 보고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영화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팬분들과 미디어, 매체 막 그 영화제에서 이제 마동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한 배우를 대하고 여기는 걸 봤을 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희 씨한테 듣기로는 그 베를린 영화제 현장에서 박재환 씨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희 씨한테 박재환 씨 사진을 주면서 사인 요청을 또 진짜요? 했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을 했는데 동희가 밖에 있더라고 그래서 동희야 왔어. 그러니까 형 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인 해주시는 분들이 형 사진 갖고 와서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감독님한테는 마동석 선배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인은 받기는 해야 되겠고 일단 급하니까 아무나 그냥 붙잡고 사인해달라 그냥 아니 이게 저 어쨌든 이제 범죄도시 하면은 이제 쇼크는 액션 보는 그 맛도 있지만 마동석 씨와 박지환 씨의 어떤 그 이제 티키타카 케미 요것도 좀 사실 놓쳐선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눈빛만 봐도 좀 서로가 어떤 그런 호흡이 좀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어떤 씬을 할 건지 알지만 사실은 그대로 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시작 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지러워요. 계속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뭐 좀 이게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나와도 나오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선배님이랑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시끄럽고 전화하면 빨리 받아. 알았어? 가자.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아 우리 저기.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조셉도 갔다 오시고 네네네네. 체육관 그 지금 오픈하신 하셨어요. 예. 네. 제가 동석이 형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네, 아, 좋죠 한참 운동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선배님 운동하고 계세요? 아, 다 했어. 아, 저기 유퀴즈 나와 있습니다. 유퀴즈?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혹시 그 땀 흥건하지 않으시죠? 지금 소리가 들리네. 그럼 선배님 그 영상 통화 한번 괜찮으세요? 영상 통화. 그래 네. 오늘 내가 좀 나 오늘 잘생겼어 괜찮아. 평소보다 또 그래요? 좋으신가 봐요. 네. 우리 저기 형님. 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에요. 잠깐만 저희는 지금 나오는데 나도 오늘 괜찮네. 여기가 조명이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 지원 씨도 괜찮고 조명 맞춤이
아유 우리. 어이. 아유. 아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아 지금 체육관이세요 체육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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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줄래? 지금 진짜 이제, 예. 운동하고 있다가 예. 조용해 줄래 하니까 다 조용하시네 진짜. 예. 어 지원아 너 유퀴즈 나갔구나. 네 선배님. 와 너 성공했구나. 네, 선배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운동하고 계셨어요? 운동 끝나셨어요? 운동 다 했어요. 아, 다 했고 예. 오전에 우리 저기 뭐야 선수분들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운동하고 계시네. 아 예. 네. 여기 아는 얼굴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누군데요? 여기 얘가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깜짝이야 경호야. 어 우리 정경호 씨. 아니 경호 씨가 아, 안녕하세요. 와 재현이 형 유튜브 했다. 유퀴즈 나갔네. 어 경호야 형 유퀴즈 나왔어. 아니 경호 씨도 저기 계시네. 아니 그 해외에서도 관객분들이 마동석 형님 나오시는 장면에서 그냥 웃으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해외 관객들이 웃으신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우리 아, 그때 그 사진이네요. 베를린 가서. 아, 야, 너무 멋지다. 아, 그래서 예.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박지환은 인기가 폭발이에요, 거기서. 아, 그래요? 예, 네, 박지환을 뭐 이미 1, 2, 3편들을 보셔 가지고 예. 거의 뭐 박지환은 아이돌급이었더라고요. 아. 야. 아니 그 저기 오늘 전체적으로 아까 잘생기셨다고 했잖아요. 어 지금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얼굴이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아니 운동하고 땀 뺐더니 예. 어 잘생긴 줄 알고 영상 통화를 허락했는데 빨리 끊어야 돼. 아 우리 저기 지환 씨에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를 비추고 계셔가지고 네, 네 형. 어 지훈아 네.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유퀴즈 나가서 너무 좋다. 네 기분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네. 근데 지환이보다 조세호가 더 잘 보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저를 비추고 계셔가지고. 형 저는 아, 저기... 조만간에 재석이 형과 복싱장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형님 인사드리러. 언제든 오세요. 예 예. 우리 범죄도 싶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어 세호가 등록한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 자 제가 지금 뭐 좀 이사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고요. 이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아... 형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마동석 형님. 어, 땡큐. 네. 형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리얼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때도 그 동석이 형이랑 뭔가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회사 이사님께서 오더니 오디션 하나 볼래? 근데 그때 스케줄이 되게 꼬여있고 바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이번엔 패스하시죠.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 아니까 노희경이고 박희경이고 저는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이걸 잘해야지 하는 것도 나 힘들어. 이걸 잘해야지 그게 뭐라고 그것도 이럴 여력이 없다. 분산시키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해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 차근차근 마스터할래. 그러니까 주인공 오디션이야. 지금 갈까? 아, 지금 갈까? 나 준비돼 있어.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오디션을 잡아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있는데 대본도 안 주고 오디션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제 앞에 한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디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저렇게 온 생을 마지막인 것처럼 저렇게 오디션을 보고 있을까?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못하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잘하면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 그래서 아 누굴까?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친구 최영준 배우가 몇 시간째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확실히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와 오디션을 몇 시간을 봐요? 예. 몇 날 또 봤다고 하더라고. 몇 번을 걸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영준의 짝을 찾기 위해서 제가 와본 거죠. 그래서 그 돈통에서 뒤져봐.
아이고 잘해.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줘. 아이씨 지난번이 마지막이라더니. 임신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 새끼야. 딱 도착을 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이견 읽어봅시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쏟아본 사람이야. 막간에 열려서 김규태 감독님 이렇게 머리를 꼬시겠네 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있는데 막 다투는 장면인데 막 다투다가 아, 이게 뭐가 가끔 연계돼 대본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봐주고 대본을 안 보고 정말 욕을 하기 시작했어. 둘이 막 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막 그 대본에 없는 욕도 막 하고 뭐 그런 작가님하고 감독님 막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냥 둘이 하세요. 와 둘이 하세요. 야 딸년이 뭔가 할 수 못해 내 새끼 인생 망쳐놓고 네 깡패 새끼야 깡패 소리 하지 말래 그래 해도 지겨워. 둘이 하세요 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 이거 거짓말 아니죠? 나갔는데 또 다른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저 지금 도장 파서 찍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믿어도 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야. 그걸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대본을 읽었죠. 읽었는데 와 이런 대본이 다 있나? 이야 진짜 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에,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문학이에요 문학. 뭐 어떤 장면은 에세이처럼 써져 있고 어떤 장면은 그냥 시처럼 사람을 설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그 여백? 여백을 써놓은 그 소리에 집중, 바다나 하늘을 보게 하는 그리고 대답을 하게 하고 생각해 볼 시간? 이런 미친 대본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저도 사실 뭐 책 읽고 대본 읽고 잘 안 울거든요. 아 엄청 눈물 나죠. 네, 뭐 이렇게 덥게 되더라고요. 아, 그 장면 중에 저는 네. 그 아빠가 사실 좀 아들을 위해서 한없이 그냥 희생만 하던 사람인데 그 사이다를 병째 이렇게 네. 나발을 부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본인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요. 저 작가님은요 그 대본에 그 인물이 할 법한 것들을 다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대사는 그러니까 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대사가 이거 한마디예요. 근데 지문이 다섯 줄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왠지 슬플 것만 같다. 근데 그 밖으로 보여지는 나무 하나가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그걸 본 새우는 대답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래서 촬영할 때 그 지문을 다 지키고 연기를 해달라고 작가님이나 감독님 부탁을 해주세요 배우들은.